네, 또 각종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MC로 거듭나신 우리 전현무 씨. 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뻘 많다.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이제 이 포즈가 시그니처 포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외에 이제 스테이지 K 진행하시면서 혹시 새롭게 연구하신 포즈, 뭐 다른 가수들 커버 댄스 하나라도 있으시면? 아직은요.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전현무 씨의 일취월장하는 댄스 실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자, 부담감 가득 안고 우리 국민 그룹 G.O.D의 맏형 박준영 씨께서 올라오셨습니다. What's up, man?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내려갈까요? 저 진행 안 하고 그냥 내려갈까요? 네,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잘못 보면 스테이크로 보이니까 쉴 때 자세해주세요. 스테이지 K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스테이크.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전현무 씨의 포토타임 보시고 은지원 씨께서 푸념을 하셨는데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또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의 리더죠, 잭스키스의 맏형 은지원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은지원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여성 출연자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크러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21의 산드라 박씨 어서오세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멈추지 않으면 포즈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우리 도전자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우리 해외 걸그룹 해외 진출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원더걸스의 유빈 씨 모시겠습니다. 시선은 역시 왼쪽부터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잠깐만 더 봐주실까요? 네, 산드라박 씨에게 질 수 없죠. 유빈 씨도 혹시 뭐 준비하실 포즈 있으시면, 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빈 씨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 우리 K리더스 여러분 모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씨, 은지원 씨, 산드라박 씨, 그리고 유빈 씨까지 해서 우리 K리더스 든든한 드림스타들에게는 든든한 선배, 그리고 우리 도전자, 우리 챌린저 여러분께는 든든한 또 멘토가 되실 우리 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지 K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이어서 가운데. 오른쪽. 제가 마이크를 박준영 씨께 드려야 될까 봐요. 마이크 드려. 못 드려 안커. 당당했어. 괜찮았어. 저희 더 뭐 취하실 포즈 있으세요? 네, 이제 모실 건데요. 모시기 전에 혹시 네 분에서만 하실 만한 포즈 있으시면. 네. 네. K리더스 여러분의. 뭐 좀 촌스러운 거, 옛날 것 같은 거 이런 거? 괜찮네요. 좋네요. 가시죠. 뮤직 라이프 주니어.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현무 씨까지 모시고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K를 완성하시는 우리 다섯 분의 MC와 그렇네요. 우리 K-POP을 대표하는 기획사 총출동, 우리 스타들 총출동하셨습니다.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 묵지밥 말고 루시퍼. 스테이크 말고 스테이지 K. 자, 시선 다시 한번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서 스테이지 K의 대박을 기원하는 여러분의 포즈
뭐 구호도 괜찮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스테이지 캐 시작하실 때 뭐 구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스테이크 하면 될 것 같아요. 치즈, 김치처럼 스테이크. 박준영 씨 이러다 진짜 기사에 오타 납니다. 이게 안 돼요. 지금 지금 제작진 여러분 표정을 보세요. 자,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중간. 자, 이어서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섯 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순식간에 포토타임이 지나갔는데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더 많은 표정들은 잠시 뒤에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스테이지K 제작진 여러분이 이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오신 길을 앞서서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여정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엄청난 지원자 여러분을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스테이지K에 대해서 김노은 PD님께 프로그램 기획 배경과 소개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게 된 김노은 PD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남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데서도 케이팝을 정말 쉽게 들을 수 있는 점을 되게 놀라서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고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은 실력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력자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케이팝 올림픽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기획이고요. 좀 K-POP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사연과 드라마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는 축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제 같은 프로그램 앞으로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이어서 함께 연출하고 계신 우리 김학민 PD님께 지금 몇 회까지 녹화를 하셨죠? 네, 지금 2회까지 녹화를 했고 오늘이 마침 또 이제 3회 녹화한 날이라 이제 리허설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또 부랴부랴 달려온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녹화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소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동연출을 맡게 된 김학민 PD라고 하고요. 녹화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저희는 이게 무슨 프로지?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저희도 만들고 찍으면서도 그 국가대표들이 다 등장을 약간 올림픽처럼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분들도 이게 무슨 프로야? 이거 올림픽이야? 약간 그렇게 약간 다들 우아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저희도 약간 만들면서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완전 새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에 이어서 올림픽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역대급 규모의 또 역대급 신남을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직접 지금부터 K리더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스테이지 K를 위한 무대인 만큼 우리 스테이지 K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께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지금부터 마이크를 전현무 씨께 먼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야? 라고 진행하면서도 의아해하셨다고 앞서서 김학민 PD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떠세요? 진행하시면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일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못 봤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오디션 프로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 음악 프로는 많이 해봤는데 이것처럼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느껴질 정도로 이거 뭐 속된 말로 뭐 국뽕이다 뭐 이런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문화적인 자긍심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K-POP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취미로 그냥 배우거나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웬만한 연습생들 뺨칠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꿈의 무대 일산 JTBC 무대를 정말 꿈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면서 이게 실화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놀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제작진이나 저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우리 K-POP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매주 감동받으면서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감동이 여러분께 직접 고스란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요. 박준영 씨는 어떠세요? 들리네. 나도 이거 맨 처음에 했을 때 솔직히 뭐 찍는지, 왜냐면 딱 들어가면은 그 세트장이요. 엄청 커. 세트장이 거의 주경기장만한 거를 이렇게 중간에 해놓고 또 그 우리는 또 K리더스는 그 위쪽으로 가서 보는 거라서 굴로 가려면 또 길이 있어. 동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항상 여기 뭐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항상 지나갈 때 이거 부닥칠까봐 저 부딪혔어요. 그치? 네. 혹이 나서 혹이 할 때마다 그 딱 들어가서 딱 올라갔는데 제일 그 이 시작했을 때가 이 전현무가 얼만큼 대단하냐면 이 나중에 그 나머지 출연진들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아무도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없어서 거기서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혼자서 그 관객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면서 위에서 되게 불쌍해 보여. 근데 너무 잘하고 일단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 영화 찍으러 갔었을 때 어차피 그 망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프리웨이에서 저녁에 딱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녁에 딱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 이게 내가 내 CD를 집어넣었나? 이게 뭐지? 오빤 강남스타일이 미국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거야. 했을 때 와 이거 대박. 우리나라 노래가 이제 미국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와 짱이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가 너무나 대단하냐면 이분들이 우리 문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오직 그 음악과 춤 때문에 그걸 다 배우신 거야. 우리나라 말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고 진짜로 그리고 춤도 이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레드벨벳가 춤을 췄어 그 안무를 그럼 우리 그 레드벨벳의 안무만 익숙돼 있지만 이분들은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색깔이 나오니까 오! 또 이런 간지가 나와? 요런 거 때문에 더 보게 되고 오!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좋아 근데 이제 친구네 집 가서 김치찌개 먹었을 때 요 김치찌개는 또 조금 다른 맛인데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이 다르네 그런 표현처럼 춤도 다 이렇게 각자 친구들이 하니까 알았어 입 닥칠게요 야 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냐 참 지금 일단은 가는 무대가 엄청 크다 그리고 여기 철봉이 있어서 혹이 날 수도 있다 근데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현무 씨가 불쌍하다 하지만 케이팝의 이 강남 스타일을 틀었는데 감동이 왔는데 이게 감동적이다 그런데 엄마 김치찌개 친구 김치찌개 어쨌든 다를 수 있다 뭘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도 모르겠어 저는 그냥 단지 녹화 소감 그리고 녹화 프로그램에 소감이요?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화 연락 길어요 좋아요. 지금 기자분이 깜짝 놀라서 연락하는 표현을 예, 좀 약간 좀 순화시켜서 네, 많이 길다. 녹화를 오래 해야 한다. 네, 은지호 씨 생각 정리되셨죠? 뭐 생각한 건 딱히 없는데요. 예, 저는 일단 여기 뭐 K리더스 분들이 다 가수지만 저도 가수의 한 명으로서 이 프로가 굉장히 좋은 게 저는 가수 활동 반을 들놈 밭 산에서 이렇게 뛰고 구르고 이랬는데 이 프로를 하면서 정말 가수의 위상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세워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케이팝을 정말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배님들의 정말 끝없는 노력 끝에 이런 성과가 온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지 전문적으로 춤꾼이 이런 방송을 했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어떻게 뭐 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진짜 뭐 꿈이 가수이지도 않은 분들이 이렇게 취미로만 케이팝을 오로지 사랑을 해서 그런 무대들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네.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은지원 씨께서 정말 깊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들, 논, 밭, 산 가리지 않고 다니셨기 때문에 물론 후배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K-POP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사느라 박 씨? 그렇죠? 네. 선배님들 덕분에 또 저희 그리고 또 후배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스테이지 K는
챌린저분들뿐만 아니라 K-POP을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팬들뿐만 아니라 K-POP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후배 친구들이 요즘 뭐해요? 했을 때 새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뭐 이런 방송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다 하나같이 너무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꿈의 무대네요. 정말 내 노래와 춤을 팬분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커버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매주 보면서 너무 즐기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녹한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쭈니 오빠랑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쭈니 오빠가 하는 방송은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지금 노인네 프로그램 같은 거 할 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말은 잘 써줘. 뭔지 알지? 여기 기자들 안 써. 노인네가 무슨 난 그거 아니고 장인 아니 어르신들 안 써.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박준혁 씨가 이제 방송 활동을 더 길게 하셔서 나중에. 더 박준혁 씨가 20년 후에 방송을 그렇지. 해도 산다라 박 씨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있고요. 그 뒤 얘기는 까먹었어요. 네, 저도 순식간에 지금 산다라 박 씨가 무슨 얘기 하셨는지 까먹었는데 네,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노래에 맞춰서 내 춤을 따라해주는 팬들이 있다. 그것도 잘하는 팬들이 있다. 그거를 보는 그 가수의 아티스트 입장에서 그보다 좋은 모습, 그보다 감동적인 모습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스테이지 K는 역시 상달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께도 꿈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꿈의 무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앞서 미국에서 원더걸스의 얘기를 했던 도전자, 챌린저가 있어요. 유빈 씨 어떠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또 그 친구들을 직접 이 녹화 현장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우선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원더걸스를 보고 이렇게 케이팝을 사랑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케이팝을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아 이제는 케이팝의 위상이 정말 세계적이구나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거를 몸소 더 느꼈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힐링이 돼요. 뭐 가수로서도 힐링이 되고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도 또 그 친구들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보시면서 많이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게 경연 프로그램이랑은 또 느낌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서 뭔가 속에 그 K-POP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안에서도 뭔가 뭐라 그랬지? 그런 꿈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게 제가 데뷔 이래 첫 예능 고정이에요. 그래요? 네. 네. 우리는 유빈 씨 모습이 너무 친숙해서 당연히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첫 고정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결론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분 그리고 우리 진행하신 전현무 씨의 얘기도 우리 연출하고 계신 우리 김노은 PD와 김한 PD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진과 우리 출연진 여러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대작이 나올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우리 스테이지 K 이렇게 또 소감을 우리 훌륭하게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K의 잔칫날인 만큼 우리 스테이지 K를 향한 애정어린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화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먼저 PD님께는 드림스타로 레드벨벳이랑 아이콘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좀 드림스타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 K리더스 네 분께는 그 네 분 모두 다 그룹 소속이거나 출신이신데 좀 그 본인 그룹의 드림스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네 현역이시니까요. 네 요즘 눈여겨보는 좀 K-POP 후배 그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해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즌물이다 보니까 라인업을 대충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기준은 해외 활동을 많이 하신 해외 활동 업적이 좀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섭외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외국인들이 그 춤을 춘 좀 지원자가 많은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K리더스 여러분께서 혹시 내 그룹이 드림스타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혹시 하셨는지?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해서 그 방송을 봤는데 지금 외국인분들이 춤을 너무 잘 추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춤은 이것밖에 없잖아.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여기 원더걸스랑 21은 그래도 그 뭐 알잖아. 그런 춤들 니네들 말해. 난 말 조심해야 돼. 아, 네. 녹화 딱 왔을 때 제작진 피셜 챌린저분들 중에 21의 커버 댄스로 오디션을 본 분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 JTBC가 잘만 하면 21이 오랜만에 또 뭉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나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죠. 지금 계속해서 제작진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산드라마키 씨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무언의 아빠 네 유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후배 친구들한테 꼭 나오라고 진짜 꼭 나오라고 그럼 눈여겨보는 후배가 혹시 있지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예뻐서 저도 같은 본부여가지고 네 있지 친구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특히 이 프로에는 갓세븐 친구들이랑 트와이스 친구들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은지원 씨는 혹시 남성 우리 또 보이그룹들 중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남성 보이그룹이요? 저는 갓세븐 좋아했어요. 네. 네. 눈여보고 있는 후배. 네, 굉장히 그 친구들은 되게 춤보다 춤도 춤이지만 되게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기계 체조를 다 배웠는지 네. 아크로바틱도 많이 했는지 이제 그런 묘기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데뷔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K리더스 선배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으니 우리 또 과연 우리 드림스타로 우리 이 앞서 언급된 이 아티스트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을지 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줄에 맨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앞서서도 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무 씨는 요즘처럼 진행력이 돋보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좀 K-POP 스타랑 비정상회담이랑 좀 그때 경험을 한 대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좀 아까도 말씀하신 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다면 뭐 좀 첨언하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진행이 좀 뭐 달라졌는지 전에 프로그램이랑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보도자료 보니까 막 40대 중반의 참가자도 있고 막 30시간씩 뭐 기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개인의 뭔가 기호가 좀 꿈으로 발전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무대를 할 때 좀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어느 분이든 한번 감동을 느끼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뭔가 은지원 씨랑 박준영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제 뭐 해외 널리 알려진 뭐 가수들의 춤을 한다, 커버한다는 건데 잭스키스나 GOD가 활동할 때는 뭔가 그 한류가 좀 중화권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좀 뿌듯함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한번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고 히든싱어도 이제 JTBC에서 해보고 비정상회담 그 친구들이 또 글로벌 통역단으로 각자 나라가 나올 때마다 나와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프로그램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익숙하죠. 익숙한데 그 기존에 진행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들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녹화 3주차인데 아직도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신선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오디션 프로는 간절하잖아요. 근데 여기 스테이지 K도 간절해요. 근데 간절함의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K-POP 스타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간절했던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데뷔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 본업들이 다 있고 각자 너무나 자기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먼 거리에서 그 정도로 연습을 해서 이 무대를 이렇게 밝혀주는데 저 같으면 혹시라도 뭐 YG나 SM이나 JYP나 뭐 기타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즐기러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었던 드림스타를 보고 그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할 때도 뭔가 이제 저 우리 K리더스 분들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 K-POP 스타처럼 오디션 프로의 어떤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조언해주고 같이 이제 즐기면서도 이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조언해주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무겁지 않은 분위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여러모로 하여튼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이고 우리 K-리더스 분들이 또 소회를 밝혀주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어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전 그냥 이 영상들 미리 이제 프로그램 하기 전에 보고 약간 좀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영상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약간 좀 그렇다 했는데 실제로 무대 위에서 그 먼 나라에서 온 20살 친구가 본인이 너무나 동경하는 드림스타를 보고 바로 눈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그냥 K-POP에 대한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이제 무대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 감격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질문이 뭐였죠? 네. 그거야. 너 다 했네. 집에 갈까? 박준혁 씨도 그 본인이 느꼈던 소회를 좀 예 네. 우리 또 형님이시니까 아 저는 뭐라 그럴까 아까 질문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G.O.D 활동했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잠깐 그 공백 기간 있을 때 그때쯤서부터 한류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막 슬슬 이제 다른 뭐 동방신기나 이런 그룹들이 다 해외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갈 기회가 없었었는데. 사실상 저는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왜 인종차별도 많이 느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상 뭐 어렸을 때보다도 뭐 한 90년 중반까지 후반까지도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뭐, What are you? Chinese? Japanese? Korea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지금 남 코리안 지금 반하잖아요. 코리아를 모른다고. 유노 김치 그럼 김치 뭐 모르고 불고기도 모르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한류 때문에 이 K-POP도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더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대세가 되고 한국 음악 자체가 자기 나라 말로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도 좋아하고 그것까지 외운다는 거 보면 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속 시원해요. 진짜로 저로서 전 거기서 살면서 구박도 많이 받고 뭐 한국 많이 무시한 그런 면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것 같고 이게 이 문화 우리 문화를 많이 받아주고 그것도 받아주는 것도 나서 존경을 하는 걸 보면 속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어디 가서 이제 그냥 뭐 차이나랑 재팬 말 나오지도 않게끔 크리에이터 나오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지금 우리도 조금 더 일찍 갔었으면 좋겠었지만 못 갔어. 네, 저 역시도 뭐 좋은 말씀 형이 다 해주셔가지고 더 너무 똑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 때는 한류를 그렇게 못 느꼈어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라는 것도 뭐 모를 때고 근데 요즘 이제 뭐 SNS나 뭐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지만 근데 저 같아도 뭐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하지만 근데 뭐 검색할 줄을 알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든가 하면 뭐 어떻게 검색을 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우리 K-POP의 모든 걸 알고 검색을 할 정도면 진짜 좋아서 그것만 보고 누가 가서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정말 애정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는 프로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음악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나라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이 삶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제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진짜로 이 음악인으로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든 아니면 무슨 뭐 유학을 가든 가면은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게 난 그게 너무나도 좋아요. 아 진짜로 옛날에 이 K-POP이랑 K-드라마랑 K-무비 이런 거 없었을 때는 뭐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쳐도 아직도 있긴 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거의 동양분들이 해외에서는 거의 대세가 돼버리니까는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이 아 난 너무 뿌듯해.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를 갔었을 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샴푸랑 뭐 로션 같은 거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택스 리펀드를 받겠다고 여권을 딱 보여줬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니 서비스를 몇 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미 이건 정말 작은 에피소드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그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안 봐. 난 가면 난 코리아 그러면 오랜데.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연휘선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PD님 두 분이나 유빈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유빈 씨는 아까 이게 첫 고정 예능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취지도 공감되는 바가 많은데 특히 고정으로 첫 예능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PD님들은 또 PD님들 나름대로 유빈 씨를 섭외하신 계기가 있을 텐데 그거 관련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드림스타 선정 기준 밝히셨는데 챌린저들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발탁 기준이라던가 설명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산다라박 씨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셨는데 2NE1이 스테이지 K에서 다시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2NE1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PD님들이 여기 나오신 K리더스 K리더스 그룹을 혹시 뭐 드림스타로 섭외하실 뭐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빈 씨가 첫 고정인데 네. 선택의 이유. 우선은 K-POP이잖아요. 저도 원더걸스로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지금 K-POP이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고 또 그런 댄스 커버 영상을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봐요. 뭐 원더걸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른 후배 친구분들 거에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데 저도 같이 뭔가 즐기고 싶었어요. 또 정말 그 가까이에서 K-POP을 사랑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 싶었고 또 응원해 주고 싶었고 그 사랑을 저도 조금 뭔가 더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리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정말 이제 한 1, 2회 촬영을 하면서 아 너무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를 떠나서 이게 몇 번째였든 간에 저는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를 되게 좋은 거 하시네요. 들롬바 산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운이 좋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인지원실 계속 이 들산 밭이 계속 걸리시나 봐요. 그럼요. 30대를 다 거기서 보냈는데요. 네. 네. 뭐 이렇게 고생을 하셨든 이렇게 호강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스테이지 K를 열심히 끌어가지고 계시는데 스테이지 K가 이 챌린저 여러분이 없었다면 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전 세계 77개 나라에서 참가한 인원만 3천여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분들을 다 만나셨을 때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모집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일단 JTBC 매체 자체가 해외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사실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도 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마지막 딱 한 달이 되는 날 지원 메일이 정말 3천 개 이상 쏟아져서 저희도 너무 놀랐고 거기서 일단 영상으로 1차 평가를 걸러서 저희가 현지 1월 달에 8개 도시를 돌면서 현지 예선을 치렀어요.
현지에서는 이제 제작진들과 이제 춤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저희 여타 다른 댄스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정말 춤 실력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드림스타에 대한 애정과 사연과 어떤 뭐 케이팝에 대한 그런 애정, 그런 실력과 매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춤만 잘 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 K-POP에 대한 사랑, 또 이 아티스트 우리 드림스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서서 전현무 씨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앞서 이 미국 도전자 중에 대학교에서 IT를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게 목표인 학생도 그냥 정말 단지 K-POP이 좋아서 지금 스테이지K에 참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께서도 아주 다각도의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 챌린저 여러분을 선발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K리더스도 드림스타로 출격시킬 마음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원더걸스와 트윈이어는 정말 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김학민 PD? 네, 저희는 재결합 했는데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네. 점프 높이가, 얘기 안 했잖아요. 점프 높이가 다른가요? 저는 아, 됐어요. 예. 전 차라리 박진영을 보고 싶어. 박진영? 박진영. 박진영 나와서 드림스타로? 치마 입고 나와서. 예. 아, 그 비닐옷 같은 거 입고. 옆에서 같이 하실 것 같은데 박진영 씨. 아니요, 난 옛날에 걔랑 행사 한번 했었는데 골치 아파서 안 해. 예. TMI였습니다. 항상 예. 여기를 누구고 제 앞이. 도핑 테스트 좀 해요. 어? 진짜로 진심. 머리카락. 네, 오늘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준영 씨는 엄마 김치찌개가 맛있지만 친구의 김치찌개도 먹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머리털 기타 등등 다 뽑아도 괜찮다. 네, 김영 PD 답변 준비되셨죠? 네, 시간 벌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원하시듯이 저희도 역시 되게 원하고 꿈꾸는 조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시고 희망하시고 그 반향이 정말 제대로 전해진다면 정말 그 꿈의 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취재진 여러분도 누구 한때는 누군가의 팬이셨을 텐데, 그럼 그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멋진 기사들 많이 써주신다면 혹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아티스트가 스테이지 K의 드림스타로 출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일단은 앞서서 이 박준영 씨도 계속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왜 스테이크처럼 보이는데 스테이지 K라고 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제목이 스테이지 K인가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가 뭐 KBT, K-POP 다양한 상징성이 있어서 이 K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했고요. 저희 이제 준결승의 스테이지 1, 결승 무대가 스테이지 2, 드림스타와 함께 서는 무대를 스테이지 K라고 해서 약간 완성형의 형태로 만든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끝판왕 무대가 되는 게 바로 스테이지 K가 될 텐데요. 자,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되는 스테이지 K 첫 회는 레드벨벳이 출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콘이 출격을 합니다. 이 두 정말 K-POP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리 스타들이 출동하는 만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5일 뒤면은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꼽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짧게 듣고 오늘 제작 발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번 유빈 씨부터 갈까요? 관전 포인트? 아,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주시면.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PD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대항전이고 챌린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릴 만큼 좋아했다,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출연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게 춤을 잘 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림스타랑 한 무대에 서는 게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게 K-POP을 사랑하는 열정이 커야지 드림스타랑 무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춤을 잘 가장 잘 춰야지 무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이 지금 그 여기서 스테이지 K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점이 뭔지가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는 실력을 뭐 감탄하는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는 또 열정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럼 대체 어떤 부분을 지원자들은 챌린저들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12회차를 쭉 가지고 올라가는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의 오디션이 아니라 매회 완결성이 있는 히든싱어와 좀 더 비슷한 구성이라서 일단 저희는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춤 실력은 기본적으로 1차 평가고요. 저희가 또 지원 영상과 함께 지원서를 받아요. 그 지원서에 여러분의 사연과 어떤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계기와 좋아하는 스타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친구가 이 편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하였고 그걸 이제 그 전문가 선생님들 이름을 밝혀도 돼요? 네, 그냥 대형 기획사에 이제 춤 전문가 분들이 영상 평가를 해주셔서 그 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스테이지 K에 결국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분들은 저희가 저희 현장의 관객 평가단 그리고 K 리더스 분들 그리고 마지막 드림스타 분들의 그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저희가 이루어지는데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저희가 또 신개념 투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그 부분도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촬영을 해보고 나니까 각자 판단하시는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실력 위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이야기에 이제 매료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분의 그냥 매력에 꽂히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냥 보시는 대로의 기준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결국 나는 이 친구를 응원할래 혹은 저 친구를 응원할래 하시는 포인트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결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 고승아 기자라고 하고요. 우선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현무 씨가 국뽕이랑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한류를 다루는 게 국뽕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풀어낼 것인지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K리더스 분들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투표하시니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뭐 그 챌린저 분들을 보고 계신지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를 짚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연출의 포인트 그리고 K리더스 여러분께는 투표의 포인트. 저희는 일단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거의 그러니까 모두가 날감정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날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담고 그걸 바라보는 드림스타 여러분들도 정말 기존 예능 프로에서 보지 못한 되게 날것의 감정으로 리액션을 하세요. 그 부분을 그냥 가감 없이 담고 저희가 뭐 연출적으로 국뽕의 방향 뭐 이렇게 한국 두유노우 김치 이런 질문하지 않고 최대한 담백하게 연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가 우리 김노은 PD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투표는 이제 저희들 다 하긴 하는데 이제 방청객 투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일단 제 기준 투표는 그냥 뭐 다들 춤을 기본적으로 잘 추세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스테이지 K 예선 무대 다 통과하신 분들이 무대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그냥 그 팀들이나 그분이 K-POP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춤 잘 추는 사람이 그냥 이 곡 한 곡만 딱 연습해갖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한국 가수와 K-POP을 사랑해서 무대에서 진짜 춤은 잘 못 추더라도 뭔가 그 열정과 그 애정을 갖고 보여준다면 저는 그분에게 오히려 표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사나라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팬심으로 투표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재밌는 게 A팀이 정말 춤을 너무너무 잘 췄고 B팀이 뭐 A팀보다는 약간 춤 실력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뭔가 저희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 팀한테 몰표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오디션 프로랑은 다르구나. 저도 애초에 만약에 이게 오디션 프로였다거나 심사위원으로 와주세요 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무대를 보다 보면 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오늘도 어떤 분들이 와서 또 제 마음을 훔쳐가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부연을 하자면 그 투표하신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 기준을 들어보시는 것도 프로그램의 한 재미의 축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 제작 발표에 정리를 하면서 관전 포인트를 꼽아달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수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각자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다시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마무리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빈 씨 준비되셨나요? 저는 서로의 애정인 것 같아요. K-POP을 사랑하는 팬분들의 각국에서 오신 팬분들의 애정과 또 그 팬분들을 바라보는 그 드림스타들의 애정이 정말 가득 담긴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 충만한 프로그램이군요. 네. 네, 스테이지 K는 전 세계에 있는 K-POP 팬들과 K-POP 스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고 또 사실 진짜 K-POP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해외에서의 K-POP의 인기를 좀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네 하려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요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후배님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매주 어떤 드림스타가 나올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K-POP을 너무 어려워서 잘 너무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접하셔 오히려 못 접하셨던 분들은 스테이지 K를 딱 보시면 아 요즘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하는구나 어떤 아티스트가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도 아실 수 있지 않나 산드라 박씨 얘기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지화 씨는 어떠세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요? 관전 포인트요. 저는 이제 뭐 녹화를 이제 다 같이 해봤지만 물론 드림스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덕에 이제 이 프로가 있는 건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 물론 그 드림 우리 한국 K-POP 스타가 굉장히 위대하고 멋지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출연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출연자들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사연에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도 느껴질 것 같아요. 본인이 가수가 아니어도 뭐 스타가 아니어도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프로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 K-POP이 얼만큼 이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아시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 보면 될 거예요. 진짜로 음악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이런 스토리를 보시고 싶으면 스테이지 K에서 알 수 있고 또 지금 저기 일찍 가시는 분들은 조금 싸가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현무의 털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신 없네 거기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가시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시잖아요. 일부러 이런 얘기 한 거야. 갈 때 잘 됐다 쓸데없는 얘기. 예. Anyways 그런 걸 진짜 이제 뭐 춤만 아니고 감동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들었던 그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에서 맞아. K-POP 동아리가 있다는 게 웬 말이에요. 와. 저는 그거 듣고도 너무 깜짝 놀랐고 아무튼 볼거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K-POP에 대한 열정과 뭐 신기함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관전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은 드림스타의 같은 춤인데 나라마다 추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연습생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 아티스트랑 비슷하게 추고 어떤 나라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또 어떤 나라는 재해석을 해요. 그들의 어떤 스웩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드림스타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네요라는 말을 곧잘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 팀도 있고 어떤 나라는
제 해석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정도로 아예 새로 창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보는 재미가 있어서 확실히 문화 차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같은 춤도 저렇게 다르게 추는구나. 무조건 똑같이만 추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것을 보면서 또 전 세계 것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 지구촌 문화의 장이 되겠네요. 자, 김학 PD께서는 관전 포인트 뭘로 보실까요? 감동의 포인트는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보다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 뭐 메인 우리 노은 선배나 아니면 메인 작가님, 명미 작가님이나 기획하시면서 얘기한 부분들이 그 감동의 그것들을 그러니까 감동이 참 넘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이랑 스웨덴 사람이랑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를 한국의 안방에 가져와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점수를 주고 미국이 이길까? 스웨덴이 이길까? 우리 걸 가지고 그런 데에서 어떤 희열이나 재미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안방에서 시청자분들은 편안하게 누가 이기지 이번 주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사족을 붙이자면 사실 일요일 밤 9시고 뭐 이미 미우새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JTBC도 좀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아 같은 네. 시간대에? 네 저희가 또 괜히 했다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새로운 재미를 아마 보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송민규 씨가 계속 그 편성 시간을 몇 번이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 미우새 시간이에요. 네. 미우새 시간에 JTBC에서 하니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네. 다시 보기도 있는데 뭐 그만 아유 광고 수익에 도움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게. 네. 4월 7일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입니다. 타방송 프로그램은 저는 이 소속된 직원의 임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JTBC에서는 스테이지 K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노은 PD께서 네, 제작진 일심동체 이렇게 해서 김학민 PD의 관전 포인트까지 해서 오늘 모든 얘기를 많은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무대 위에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즐거움 그리고 희열 축제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얘기가 서바이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션 이러면 무조건 뭔가 누군가 누구를 이기고 올라서는 서바이벌의 개념이 좀 더 강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말 가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없지 않을까 뭐 정말 모두가 올림픽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희가 4월 7일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마련을 했습니다. 첫 방송되는 스테이지 K 정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왔던 여러 포즈들 또 여러 얘기들 잘 포장하셔서 멋지게 기사로 내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지 K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스테이지 K의 제작 발표였고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준영이 형 꼭 많이 편집해 주세요. 어차피 저거 쭉 찍은 거는 편집 안 됩니다.